여기 덕풍계곡 입구에 이렇게 방갈로도 있고 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갈로가 저쪽으로 쭉 있고 여기에 샤워장, 화장실 다 있네요. 방갈로 이용하면은 비수기 성수기 8만원, 10만원 뭐 있네요. 데크 사이트 35,000원, 45,000원, 잔디 사이트 3만원, 4만원 쭉 있습니다. 샤워장도 있고. 시면 덕풍계곡이라 되어 있고 삼척 덕풍계곡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풍곡안길 풍곡통나무집 펜션식당이 있는 곳이고요. 이 앞에 덕풍계곡이라고 큰 다리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 될 듯한데 일단 저 밑에 다리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멋지네 여기. 이 다리에서 여기 덕풍계곡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계곡에 물이 양갈래에서 와요. 이쪽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또 있어요. 덕풍계곡 탐방로, 그러니까 5.5km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입장 요금은 없고 차량은 15분이고 도보로는 1시간이 걸리네요. 쭉 보면은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매표소가 있고 차량이 거의 마을까지, 덕풍 마을까지 올라가나 보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제1용소, 제2용소, 제3용소까지 있나 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 있는 덕풍계곡 야영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덕풍계곡 야영장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부에 있는 제1야영장과 계곡을 따라서 3.5km 정도 올라가면 제2 야영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응봉산 자락에서 쭉 내려오는 계곡이 6km 정도 이어지는 덕풍 계곡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야영장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매표소입니다. 여기 덕풍 계곡 입구에 이렇게 방갈로도 있고 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갈로가 저쪽으로 쭉 있고 여기에 샤워장, 화장실 다 있네요. 매표소 앞쪽으로 계곡을 따라서 방갈로와 데크 사이트, 잔디 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방갈로는 비수기에는 8만원, 성수기에는 10만원, 데크 사이트는 비수기 35,000원, 성수기에는 45,000원, 잔디 사이트는 일반이 3만원, 캠핑카가 4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샤워장은 1회 이용 경우에 성인 기준으로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시설 이용하시면 무료이고 추가로 차량이 들어오면 5,000원 되겠습니다. 현재 제1야영장 바로 앞에 있는 덕풍 계곡의 모습을 쭉 둘러봤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잔디 사이트와 방갈로의 모습을 쭉 보고 계십니다. 1박 2일에서 촬영했었던 거고, 응봉산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해발 999m. 요금표를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갈로 이용하면은 비수기 성수기 8만원, 10만원 뭐 있네요. 데크 사이트 35,000원, 45,000원, 잔디 사이트 3만원, 4만원 쭉 있습니다. 샤워장도 있고. 현재 제1야영장의 잔디 사이트와 방갈로와 데크 사이트의 모습을 네, 이건 보시고 그네요. 계십니다. 잔디 사이트 저쪽에 방갈로, 데크 사이트도 별도로 있나 봅니다. 지금부터는 덕풍계곡 제2야영장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풍계곡의 제2야영장은 제1야영장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덕풍계곡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트레킹을 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야영장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계곡이 보면은 여기에 맑아요. 그리고 여기에 큰 소가 있고 바위들이 있어요. 여기 물놀이 하기도 좋겠네요. 자동차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잠시 아름다운 멋진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이 나와서 멈췄습니다. 기암괴석과 깊은 소가 있고 물놀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제 제2야영장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두 개의 계곡이 또 하나를 만나서
내려가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계곡이 이어지는데 실제 그렇게 깊은 곳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바위도 있고 그런데 계곡은 좁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계곡이 한 5-6km 정도 올라가서 덕풍 계곡마을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못 들어가게 전부 다 펜스를 쳐놨어요.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영장과 제2야영장의 중간 부분은 계곡에 입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2야영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화장실도 보이고 관리실도 보입니다. 제1야영장에서 봤던 그 요금표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2야영장의 매표소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관리실과 샤워장,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덕풍 계곡 마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에요. 요금은 저기에 비수기 때는 8만원, 성수기 때는 10만원이네요. 여기 남녀 샤워장하고 화장실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계곡은 아마 여기 이용할 수 있나 보네요. 물이 좋네 여기에. 으로 내려갈 수 있고 저쪽이가 좀 높네. 여기 데크가 여기에 있고 데크가 많네요. 쭉 위로 이어져요. 계곡물은 그렇게 깊지 않네요. 오늘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 있는 덕풍계곡 야영장을 찾았습니다. 야영장은 두 곳이 있으며 덕풍계곡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협곡과 노송이 장관인 덕풍계곡의 아름다운 야영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